Many of these children would otherwise go home to empty houses, and the library is the one place that provides a secure, supervised alternative to being home alone.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otherwise의 뜻은? 그렇지 않다면 뜻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아니라면, otherwise. 그래서 otherwise의 원래 위치는 여기가 좋은 접속 부사입니다. Otherwise, many of the children would go home to empty houses.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secure가 뭐예요? safe와 같은 단어죠. 그 다음에 supervised는 뭐예요? 감시받는이라는 뜻이죠. 감시받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는 그 다음에 alternative는 대안이죠. 대안. 대책, 대안. 그걸 할, 만약에 A를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일을 alternative라죠. 그럼 being은 왜 equal하십니까? 2가 전치사이기 때문이죠. alternative to 하면 뭐야? alternative to 어떤 것에 대한 대안이라는 뜻이고 이 2가 절대로 여기 be의 형태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전치사의 2가 그래서 그렇다면 뭐 다 알려줬으니까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many of these부터 along까지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이 아이들 중 다수가 뭐 할 거다? 집, 텅 빈 집으로 갈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도서관 도서관이 뭐다? 정보 안전을 제공하니까 이렇게 시작했고 어디서 끝났냐?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도서관은 뭐다? 안전 안전한 대안이고 또 뭔가 보호자가 있는 대안이고 뭐에 대한 대안? 뭐에 대한 대안? 집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안전하고 또 보호자가 있는 어떤 대안책을 제공해주는 뭐다? 장소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현재 도서관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 문장 You propose the policy of closing libraries on Mondays as cost-cutting measure could be harmful to these children and I'm certain there are other ways to save money 그래서 뭐 policy 알죠? 정책이죠 그 다음에 measure 오케이 측정하다도 되지만 여기 가만 보니까 as a cost cutting measure could be harmful to the children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measure의 뜻은 뭐겠어요? 여기서는 측정하다가 아니고 수단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could be harmful이라는 갑작스럽게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동사가 나오면 우리가 당연히 불러봐야 될게 뭡니까?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could be harmful의 주어는 cost 같은 거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네. Your proposed policy가 주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간단하게 your proposed policy could be harmful to these children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proposed의 뜻은 제안된 이런 뜻이죠. 근데 왜 하필 이꼴아닙니까? 그렇죠. 얘가 얘를 꾸며줘야 되는데 얘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충 다 정리가 됐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해석은 여기에 물론 소유격이지만 우리말 해석은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 좋겠죠. 네가 제안한 정책이 뭐 어떨 수 있다? 해로울 수도 있다. 근데 정책의 정책 이런 오브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동격의 오브라고 합니다. 오브가 소유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격의 오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제안한 정책, 정책의 정체를 동격을 사용해서 뭐 하자는 정책, 고소가 폐쇄하자는 정책이죠. 그 다음에 언제라는 말이 나오죠. 언제? 월요일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왜?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서란 뜻이죠.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서,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서 월요일마다 도서관을 폐쇄하자는 당신의, 뭐, 당신이 제안한 정책이 이 아이들에게 뭐가 될 수 있고, 해로울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뭐 한다? 뭐로 확신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투부동산의 무슨 용법? 평소사 용법이죠. 돈을 절약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서서, 아, 여기, 라이브러리. 이러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미스터 존 스미스죠. 이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야? 미스 잔 스미스잖아. 그니까? 근데 이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뭔가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힘이 없어. I urge you and other city council representatives to cancel the plan and to keep libraries open. 뭐 그래요? 저 촉구 안 되죠, 뭐. 그 오케이, 그러면 urge의 뜻은? 주장하다. 촉구하다, 주장하다고. 그러면 represent council은, city council은? 시의회죠. 카운스 의회고요. Representative 대표자도 대표자. 여기서는 시의회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to cancel이 나온 걸 보니까 문장의 구조가 urge A to do죠. urge A to do. urge A to do 하면 A에게 to do 할 것을 촉구하다라는 표현이죠. 이 사람이 촉구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편지 쓴 사람이 두 가지를 촉구하고 있죠. 뭐 할 것을 촉구하고, cancel the plan. 계획을 뭐 하고,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또 뭐 할 것을 촉구합니까? Keep the libraries open. 도서관을 개방시켜주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롭게 만난 단어들을 여러분들만의 단어장 만들어서 정리하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였죠. 그러면 Kyle took Rachel librarian working in the afternoon from Monday to Friday. 본문에서 from Monday to Friday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죠, weekdays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librarian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Member of, 뭐, step member of at a library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working은 뭐 하는 놈이에요? 이거 시작하고 이거 끝내는 놈이죠. 그래서 분사로서 library를 꾸며주는 말이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동그라미죠. Carl took the things that library services as a secure place for teenagers after school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that 뭐 하는 뜻이죠? 건 맞는 뜻이고 뒤에 문장이 나왔고 문장인 문장인 그 증명하는 부분이 어디 있다? Library service죠.
그럼 그러면 serve as 한 뭔 뜻이 serve as? serve as는 어떤 표현을 쓰는 건가요? 이게 문장이 있는 문장 속에서 내가 이제 뭘 물어보고 있으니까 문장의 뜻이 뭐니까 serve as 그 속에 들어있는 serve as는 어떤 뜻을 전달할 때 쓴다? 뭐뭐의 역할을 제공하다라는 뜻이겠죠. 뭐뭐의 역할을 제공하다. 뭐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일 때 serve as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칼트 같은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칼트는 생각을 하는데 뭐를 대리하라 생각하죠. 뭐 도서관이 뭐한다? 역할을 한다. 뭐로서? 누구를 위한? 실제 언제? 방과 후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each day부터 시작해서 safe place까지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까? 폐담벽을 끌어서 써봐야겠다. 3번, John Smith and other council representatives may consider opening libraries on Mondays as a money matter. 네, 뭔 소리예요? 네, 그 전체 문장의 구조는 뭡니까? Consider A as B죠. Consider A as B 하면 뭐 뜻이에요? A를 B로 여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John Smith and other council representatives may consider 그러니까 이 사람들 John Smith와 를 포함한 다른 시의회 의원들이 뭐 할 수도 있다? 여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오프닝은 뭔 놈이야? 둘 중에 뭐예요? 동명사죠. 컨시더는 누구처럼? 그건 컨티뉴겠죠. 인조이처럼 동명사 말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것? 월요일마다 도서관 문 열어놓는 것을 뭐로 여길 수 있다? 돈 문제로 여길 수도 있다. 맞습니까? 나오죠. 거기에 보면 됐습니까? As a 뭐 머리 뭐 cutting 뭐 measure 뭐 이게 나오죠. Money cutting 뭐 cost cutting measure 이렇게 나오죠. 비용 절감 수단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libraries may be closed on every Monday in order to reduce the cost. 그래서 누가 뭐 할 수도 있답니까? 폐쇄될 수도 있대죠. 언제마다? 월요일마다 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Carl Tucker is proposing a specific solution to saving the cost of libraries. 누가 뭐하고 있대요? 제안하고 있는 중이죠. 뭐를 제안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특정 해결책이죠. 특정 해결책. 뭐에 대한? 도서관 비용을 절약할 특정한 뭔가 구체, specific의 뜻은 구체적인이라고 해석해도 적당하겠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없죠. 그냥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번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뭐뭐에 대한 대안이 뭐였어요? 뭐뭐에 대한 대안. 어떤 해결책을 투죠? 뭐뭐에 대한 해결책은 또 뭐예요? Solution 2고 똑같이 이 2가 뭐다? 전치사. 전치사니까 뒤에 saving의 형태, 동명사 형태가 오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11월 달 모의고사입니다. 네. 다음에 그래서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가장 맞는 단어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건 변형 문제네. 에이씨, 이따위면 안 되겠다. 자, 얘는 답이 뭐 바로 나와 있죠. 위에 나와 있죠. 이번에 없습니까? 골라라. 그러면 이거 뭐 골라라 하는 이유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A에 socialize냐 socializes냐는 왜 고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병렬 구조 문제인 거죠. 병렬 구조 문제. 그래서 병렬 구조에서 뭐가 쭉 연결되고 있으니까 투 부정서가 연결되고 있으니까 투가 생략되면 뒤에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when 했다 to가 전치사인지 묻는 거죠. 그러니까 alternative to, solution to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C에서는, 이거는 왜 했냐 하면은, urge A to do를 아냐. 5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5형식 문장. 여러분들, 5형식 문장 잠깐 간단하게 빨리 정리해보겠습니다. 5형식 문장은, 일단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는 경우다? 그렇죠. 목적의 보호가 있는 경우인데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유형은 뭐다? for AB가 첫 번째 유형이죠. 목적의 보호가 품사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그렇죠? 뭐 이외에도 name AB, think AB, 뭐 A를 B로 여기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대표적인 형태가 그렇죠. make a 어떤이죠. 그러니까 목적의 보호가 이번엔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몇 가지로 나뉠 수는 있는데 세 가지로 나뉘죠. 근데 뭐 어쨌든 첫 번째 유형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뭐다?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이번엔 목적의 보호가 뭐인 경우에? 동사인데 동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동사를 뭐로 만들어서 동명사의 to 부정사의 무슨 영역법? 미안. 명사적 영역법으로 바꾸는 경우죠. 자, 보호는 몇 가지 보호가 있습니까?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가 있어요?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것이다 된다 이 말인 거죠.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명사형법. 근데 want a to do 말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도 있고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죠. make a do와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경우 see a do 이렇게 세 번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뉘죠.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이 돼야 되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다시 나눌 수가 있죠. 예, 왜 뭐 하다 왔어? 아, 수학하다 왔고. 그러면. 뭐 하다 왔어, 민영아? 어? 아, 학교 갔다 왔구나. 학교에서 기 빨리고 왔어. 자, 어쨌든 C에서는 뭘 물었느냐. want, a, to, do의 구조를 알고 있냐. 5형식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 형태가 아니고 urge a to do, want a to do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또 이번에는 뭐 한번 써봤겠네요. 그래서 뭐 일단 만약에 위에 걸 모른다 치고 여러분 해보면 누구는, 나는, 누가, 우리 뭐하는 것과 뭐하는 것을 촉구한다. 지수와 그 계획을 취소하고 그동안 계속 열 것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나는 촉구한다. I urge you to cancel the plan and to keep the library open. 뭐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써보라고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urge A to do를 쓸 수 있는가 라고 뭐 cancel이라든지 그 다음에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라는 keep A 어떤을 써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구성할 줄 아는지를 물어본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시의회 의원을 뭐라 그러죠? City Council Representative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Yep. Encourage. Encourage는 좀 그렇고 insist that 저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 I insist that 뭐 you should 뭐 cancel the plan and you should 생각하고 뭐 keep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insist는 that자를 쓰고 insist 쓰니까 뭐 that 뒤에 뭔 일 생기는 거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should 생각하고 동사 오늘 올 수 있는 거 이런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풀었나요? 4번 4번 가면 될까요? 네, 7번 풀었어요. 오케이. 혹시 같은 유형인가요? 7번도?
다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변형 문제를 했던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세 문제 다 풀었는데 59만. 하다가 내가 중간중간 쉴게. 풀 시간을 줄게. 오케이. 그래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Clara, an 11-year-old girl, sat in the backseat of her mother's car with the window down. 오케이. 뭐 그러니까 뭐 그래 종류가 뭔지 대충 뭐 감이 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클라라 뒤에 있는 이런 실표를 보고 아 알지 뭐 뭐라 그런다? 동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11살짜리 소녀인 클라라가 뭐, 이 셋은 시세 과거인 거 아시죠? 앉아 있었죠. 어디에 앉아 있었냐?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뭐 뒷좌석? 엄마의 차에.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걸 보고 뭐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 그렇죠. 이거 뭐기 때문에 구조가 with A, 이 down이 무슨 시가 될 수 있다? 어떤 시가 될 수가 있죠. with A 어떤 하면 무슨 뜻이다? A가 어떤 상태인 채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창문이 닫혀 있는 채로. 그러니까 창문 닫고 뒷좌석에 엄마 차 뒤에 앉아 있었던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wind from outside blew her brown hair across her ivory pale skin. She sighed deeply. 하고 있는데요. 뭐, 어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sigh가 뭐죠? 그렇죠. 한숨 쉬다죠. 그 다음에 뭐, 아이보리는 색깔 이름인 거 아시죠? 페일의 뜻은 창백함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 내려놨으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죠. 불었다 불었다 무엇을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을 어디를 가로질러 그녀의 아이보리색 창백한 피부를 가로질러서 그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클라라의 기분이 어떤지 대충 나오죠. 11살짜리가 sad한가 봐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She was sad about moving and was not smiling. 그래서 뭐 때문에 더 슬픈 상태인지 나오죠. 뭐 때문에 슬퍼요? 그렇죠. 어딘가 이사 가는 것 때문에 뭐 동명사도 전사의 목적으로 했어. was not smiling.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은 기분이 안 좋은 걸 언짢은 거죠. Okay. Her heart felt like it hurt. 그래서 그녀의 뭐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녀의 마음이 그렇죠. 막 뭐 다친 것 뿐이고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like 뒤에는 대시 생겼겠고요. 뭐 like가 전치사기 때문에 이 법 만드는 데서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that it hurt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he fact that she had to leave everything she knew broke her hear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at은 뭐 한 놈이에요? 그렇죠. 동격에 대신 거죠. 관계대명사로 착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동격에 대시고 그 다음에 여기 that부터 시작해서 뭐 her heart 사이 요 구간에서 생략된 게 있죠. 그렇죠. 뭐가 생략됐어요? 그렇죠. 어디에? 그렇죠. everything 뒤에 뭐 하는 대시에요 이번에는? 그러면 위치로 바꿔 쓸 수는 없죠. 선에서 everything이니까 사람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 자, 그러니까 동격의 됐도 근데 동격의 됐도 시작과 끝은 저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동격의 됐이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습니까? 끝까지가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과단부는 the fact broke her heart가 되는 거죠. 그러한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런 사실 뭐 그녀가 뭐, 무엇을 그녀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뭐 해야만 한다? 두고 떠나야만 한다. 그녀가 알고 지냈던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11 years that was a long time to be in one place and build memories and make friends. 오케이.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이거 뭐한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시 형용사인 거죠. 그렇죠? 그럼 뭐를 지시하고 있습니까? 11 years를 지시하고 있죠. 근데 11 years 안 만들어봤자
이건 is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 이거를 하나의 시간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이거 day로 보면 안 됩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do라든지 여기 were라든지 이런 게 오면 안 돼. 그니까 한 시간의 단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태어나서 쭉 살아온 11년을 한 덩어리 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1년, 다시 말해 11년은 뭐였다? 긴 시간이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ime 뒤에 이렇게 하고 있죠. 긴 시간은 시간인데 형사적으로 뭐 할? 한 장소에 있기에. 그리고 또 여기에 또 2가 생겨서 또 형사적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11년, 11년 그것은 뭐였다? 긴 시간이었다. 뭐 하기 한 장소에 있기에 길고 또 뭐 하기에 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추억을 쌓고 그리고 뭐 하기에 친구를 사귀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그 11년 동안 이제 한 장소에 살았고 거기서 추억을 쌓았으면 친구들을 11년 동안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게 되어서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She had been able to finish out the school year with her friends, which was nice, but she feared she would face the whole summer and the coming school year alone. Okay, 그래서 뭐 위치는 뭐 약간 뻔하죠. 그렇죠? 뭐한 놈입니까? Which was nice 할 때? 그렇죠. 계속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대수로 바꿔 쓸 수는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는 알죠? 그렇죠?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완료 시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를 타고 떠나고 있는 순간이 과거니까 이게 지금 그 이전의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she had been able to finish out the school. 그녀가 뭐 할 수 있었었다? 끝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학창 시절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스쿨이었는 친구들과 함께 학창 시절을 끝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녀가 이 위치는 안문장 전체 대신 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나이스했지만, fear의 뜻은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걱정스러워했다는 worried로 바꿨으면 약간 이제 조금 누그러뜨리는 감정이고, fear라는 부분 좀 더 심한 감정으로 바뀌는 거죠. 의미는 very worried의 뜻하고 비슷하다. worried very much하고 같은데, 그녀가 걱정했다. 그다음에 대시 생각된 거 보이실 거고요. That she would face. face의 뜻은 당연히 직면하다는 거죠. 그녀가 뭐 할지도 모른다는 거. 전체 여름을, 그렇죠? 전체 여름과 그리고 무엇을 다가오는 학교 다니는 시절을 어떻게 혼자 보내야 할지도. 이제 새로 이제 이사 가면 친구 새로 사귀어야 되는데 친구를 사귈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러한 결과 또 heavily outside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운전하는 어머니 차에 함께 타고 있었나요? 그렇죠? 11시 11분 전까지 한 번도 이사한 적이 없었나요? 오케이.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얘가 몇 살이라고 그랬었고? 11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부분 보이죠? 그렇죠. 한 장소에 있기에 긴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한 장소에 있기에 11년이 긴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11살이니까 그 사이에 이사를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를 마치기 전에 이사해야 했나요? 아닌 거죠. 그렇죠?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the coming school year라는 말이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올 학업할 시간이 말이죠. 학교 다닐 시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finish out the school year.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학년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 졸업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1살이면 6학년인가? 뭐 하여튼 대충 뭐 6학년을 치자. 그럼 6학년까지는 마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업을 마쳤다고 하게 된, 뭐, 학년을 마치기 전에 이사해야 했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 다가올, 그 다음에 그녀는 많은 걱정에 행복할 수가 없었죠. 어떤 걱정, 두 가지 걱정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그쵸? 또 첫 번째 걱정은, 그렇죠. For summer와 그 다음에 coming
혼자 보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한숨 쉬는 문장이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들이 뭐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자, 그럼 왜 하필이면 이 문장 영작하라고 시켰냐? 그러니까 뭐 일단 보면은 그녀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라는 요렇게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 사실이 무엇을 그녀의 마음을 뭐했다 아프게 했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삼형식 문장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지금 요 부분을 처리하는 걸 뭘 가지고 처리할 줄 아느냐 동격의 대수를 가지고 처리할 줄 아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격의 대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그녀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냐 그녀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이런 관계사를 써야되는 것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필이면 everything이니까 관계대명사 위치 있어서 실수하는 일이 없는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조건이 나오네. 동격 접속사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생략하지 말래요? 대사. 그렇죠. 그럼 뭘 줘? Everything 뒤에 나오면 that을 꼭 쓰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거를 왜 꼭 쓰라 그랬냐면 위치를 쓰는지 아닌지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내용 위치를 보고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일단 뭐 단문 해석 연습으로 볼 수 있겠네. 그래서 클라라가 기분이 슬픈데 왜 슬프다? 엄마가 운전하고 있어서 슬픈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이걸 맞게 고쳐보는 장문 연습해볼까? 그러면 이거를 윗글의 내용과 맞추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 그렇죠. She has to leave. Move. 이사해야 돼서 슬픈 거죠. 그러니까 Clara is 11 years old and sad. 맞는 얘기고 11살이고 그리고 슬프다. 오케이, 그 다음에 Clara is not happy about moving and leaving all her friends behind. 'leave a behind' 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뭐, a를 뭐, 떠나다 이런 뜻이죠. 뒤에 두고 떠나다니까 불행하고 뭐에 대해서 이사하는 것과 그리고 친구들을 두고 떠나는 것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라 hair is blowing. 왜 blowing 하고 있냐? With the window down 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오니까 blowing 하고 있겠죠. 피부는 청백한 색깔이고. 그 다음에 뭐 클라라 is sick and her skin is very pale. 아프고 어떻다? 매우 청백하다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4번 네? 틀린 거야. 4번? 플라스 헤어즈 드로잉 노멘드 4번은 맞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답이 몇 번이지? 워즈 어? 워즈 써야 될 거 같아. 4번은 답 2개 워즈 뒤에 워즈를 써야 돼. 4번에? 워즈 이즈가 아니라 아 좋네요. 또 그럼 답이 몇 번이죠? 몇 번 문제야? 3번이 답이네요, 3번이. 3번이 답이에요. 그 2번은? 이거는 또 맞나? 이분도 맞아. 슬픈 것. 여기서 sad가 sad일 때 문자 워즈. 이것도 워즈다? 근데 네, 워즈 내용과 일치하는데 아빠 좀 sad. 여기 답 없어요.
not happy about who we are. I don't know.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도 맞고 이 놈이 내 안 찾으면 5번은 틀렸고 이거는 틀렸지. 1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고 근데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아요. 죽지 않은 사람이. 정리하면 클라라는 엄마가 운전하고 있어서 슬픈 거 아니고요. 클라라 11살이고 지금 기분도 안 좋고요. 슬프고요. 그 다음에 또 슬픈 이유가 또 친구들 떠나고 그리고 이사하기 때문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클라라의 머리카락이 지금 바람에 날리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피부는 창백한 거 맞고요. 클라라가 아픈 건 아니고요. 아파서 피부가 색깔이 창백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질문 문맥에 맞는 것은 뭐 하필이면 A에 왜 to move냐 moving이냐 이거는 뭐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죠. 뭐 about이 전체니까 당연히 moving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것도 뭐 문제 수준이 왜 이래. was not smiling.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대시입니까 위치입니까 왜 위치입니까 하면 여기에 쉼표가 있으니까 무슨 정용법이어야 된다? 계속용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구요. 그 다음에 어법성 여기에 셋은 맞죠? 왜 맞냐 하면 취재가 과거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deeply 맞습니까? 그렇죠. 왜 품사가 뭐고 부사고 얘가 사이를 꾸며야 되죠. 그러니까 딥이 오면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와서 사이를 어찌 한숨 쉬었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맞는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브로크가 맞는지 틀린지를 왜 물어봤다? 여기에 대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지 알고 있니? 그러니까 the fact broke her heart. 시제가 과거니까 이렇게 브로크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같은 경우에는 death. 이거 왜 물어봤다? 이건 좀 물어본 게 의미가 좀 있죠. 지시 대명사고 11 years인데 이걸 가지고 도즈로 받거나 데이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시가 단수치로 하고 단수와야 된다는 거. 이거 4번으로 그러면 의미가 있고요. 그럼 5번이 틀렸네요. 후가 올 수 없는 이유는 친구들이 착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사실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이 착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좀 바꾸면 친구들이 착했다라고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얘를 뭐로 바꾸면 그때는 후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내용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변형 문제 조금 난이도 높이려고 그러면 뭐 여기다가 막 애들이 빡세게 여기 위치 모드 나이스만 했던 애들이 여기다가 후를 딱 써놓으면 아 이거 틀렸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뭐야? 그럼 이번에 후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사가 뭐로 바뀌니까? her friend로 바뀌니까.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겠죠, 문제를. 그니까. 그 다음 또 어법성 문제는, 이번에는 A에서는, made냐, make냐, 이거 왜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긴 시간이라 했고 지금 투 부정사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한 장소에 있기에 긴 시간이고 또 여기에 end는 지워야 됩니다. 원래는 원칙대로 여기 end, build 앞에 있는 end는 지우고 대신 뭘 써야 되냐면 쉼표를 써야 되죠. 그래서 that was a long time to be in one place. 쉼표 to build memories. 한 다음에 end to make friends. 세 가지를 하기 위해 긴 시간이라고 병력으로 한 장소에 있기 긴 시간, 추억을 쌓기에 긴 시간, 그리고 친구를 사귀기에 긴 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had been이냐 have been이냐 이거 왜 물어봤냐면 지금 이제 이 전체 시제가 저는 뭔데 과거인데 현재 완료를 쓰면 완전히 지금 타임라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시제 막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럼 요거를 써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아까 나왔던 것 똑같은 거고요. 뭐 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계속적 쉼표 있는데 쓸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대로 변형 문제로 나와 있네요. 10번 풀이 가면 되나요? 제가 보겠습니까? 들어옵니다. 하나씩 풀어야 되겠네. 뭐 어차피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야 되겠네. 이거 그럼 10번 못 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제 있는 건 하나만. 10번 다 풀었어. 네, 잠깐만요. 단어 중의 뜻은 기울어짐. 뭘 뜻입니까? 기울어짐. 기울어짐. 근데 여기서는 경향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경향성. 그 외에도 뭐 단어의 형태 왜 하필이면 new냐, 그 다음에 might냐,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태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부분 그러면 요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Your first inclination might be towards safety and survival. 이거 어떻게 해석 하면 될까요? 네, 안전과 생존으로부터 오케이, towards의 뜻이 뭐뭐를 향하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의 첫 번째 경향성은 어디를 향할 것이다? 안전과 생존을 향할 것이다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네가 처음 배운 배 보이는 행동은 뭐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일 거다.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을 처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아마 뭐 할 것이다? 불을 피해서 그쵸? 뭔가 대피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거라 얘기지. 그게 물론 안 써는 거고 우선 안전을 확보해야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니까 네. 필요 없어? 다 닦아서? 찌득찌득하면 딱 일단 물티슈는 없고요. 그걸로 일단 하시고요. But if you were to find out that this particular person was talking about a song called The Roof Is On Fire 뭐 이런 거 있지. Your feelings of threat and danger would be diminished 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별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뭐 이게 뭐 왜 하필 이렇게 써놨냐는 걸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에 뭐가 하나 보이냐면 if you were to find out이 보입니다. 이거 뭐죠? 이거 왜 미줄 것 같죠? if you were to find out B2도 그렇죠. 이거 B2도죠. B2도 그럼 B2도는 짜증납니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막 이랬어. B2도가 must로 바뀔 때도 있었고요. Be going to로 바뀔 수도 있었고요. Be able to로 바꿀 수도 있었고요. Be intended to do 또는 intend to도가 뭐였죠? intended to d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 be doomed to do일 수도 있습니다. Be doomed to do는 뭐였더라? 뭐뭐할 운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까요? 만약 네가 이거는 if you were able to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네가 뭐 할 수 있다면 알아낼 수 있다면 이랬습니다. 만약 네가 알아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근데 뭐 B2도를 굳이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했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B2도가 나왔으니까 뭐 그런 여러 뜻인데 많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particular의 뜻은 특정한이란 뜻이죠. 아, 파티큘러. 그 다음에 diminish의 뜻은 줄다. 그렇죠. 줄어들다, 사라지다 라는 뜻이죠. 얘 형태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변형 문제에서 뭐 diminished가 되어야 되는가. 타동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타동사니까 수동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냐. 만약 네가 뭐 하게 된다면 뭐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죠. 이 particular person은 뭐 그 특정인인데 그 소리 지른 놈이죠. 특정한 놈이 뭐 하고 있는 중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뭐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노래는 어떤 소?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게 노래의 뭐기 때문에 그렇죠.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데인데 뭐 주동사 봤으니까 그게 의미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와 뭐의 감정 미협과 그렇죠. 위기감이 하면 되겠죠. 위기감은 뭐 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우드의 형태 계속해서 가족부 과거랑 쭉쭉쭉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는 걸 정리하면 불이야! 라는 소리 들으면 당연히 살려고 할 텐데 노래 제목이 뭐 블로리아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블로리아라는 노래에 대해서 나는 그 노래 들어봤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뭐 하게 되면 뭐, 아 별일 아니네. 쟤는 뭐 노래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so가 왔습니다. 이제 뭔가 정리하겠다는 얘기군요. So once the additional facts are understood that the person was referring to a song and not a real fire, the context is better understood and you are in a better position to judge and react. 돼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일단 뭐 once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일단 뭐
그렇죠. 일단 뭐뭐 한다면이죠. 그러니까 조건문입니다. 이거는 if는 아니지만 이거 조건문이 일단 아 여기는 또 조 아 그렇죠. 만약 누가 뭐 한다면 일단 추가적인 사실이 뭐 되어진다면 이해 수동태인 거죠. 이해되어진다면 그래놓고 이제 여기에 요거를 설명하려고 여기에 요거 있죠. 요 부분은 뭐를 추가 설명? additional fact를 추가 설명하는 거거든 지금. 추가적인 사실 뭐? 그러니까 이거 동격에 대신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해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해석을 안 해도 된다기보다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사실 뭐? 그 소리 지는 놈이 자 리퍼트는 뭡니까? 가리키다입니다. 가리키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형태가 이거죠. 이게 자동사니까 아니 뭐야 뭐뭐를 가리키다니까. 자, the person이 리퍼를 하는 관계죠.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한다는 얘기고요. 내용상 그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was talking 아까 전에 talking about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the person was talking about a song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뜻이 영영풀 리퍼2의 영영풀이가 뭐가 될 수 있다? talk about 그러니까 언급하답니다. 리퍼 그리고 2가 전치사의 2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뭐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뭐가 아니라 진짜 불이 아니라 노래에 대해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추가적인 이런 사실을 뭐 하게 된다면 이해가 된다면 더 컨텍스트 단어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문맥인데 여기서는 문맥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이 문장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뭐 하는 거 해석하는 것이 더 잘 모델해질 것이고 이해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너 뭐 하게 된다 어디에 있게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게 된다 더 좋은 위치죠. 뭐 하기 위한 그렇죠.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반응을 하기 위한 더 나은 위치를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좀 더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All too often people react far too quickly and emotionally over information without establishing context. 이제부터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뭐란 거예요? 이 사람이 글 쓰는 방식이 어때? 연역적이야? 귀납적이야? 연역적인 건 뭐고 귀납적인 건 뭐죠? 국어 시간 배웠을 텐데? 연역은 주제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걸 얘기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귀납적인 건 뭐예요? 끝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 쓰는 방식이 어떻다? 귀납적이란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여기에 오의 뜻은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이런 뜻인 거예요. 너무 자주 누가 뭐 한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또 너무란 뜻이죠. 어떻게? 너무 또 급하게. 됐습니까? 너무 급하게. 그리고 또 너무 또 어떻게? 자 여기서 외워도 되는 뭐 알아둘 만한 표현은 react over입니다. react over. react over가 뭐 그 같아요? react over 뭐뭐에 대해서 반응하답니다. 뭐뭐에 대해서 react over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다는 표현입니다. react over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말이죠. information over 된 information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주 사람들은 너무 급하고 또 감정적으로 뭐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정보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한 정보는 이거죠. 그쵸? 지붕에 불났어요라는 정보거든요. 예로 든 정보는 그 다음에 without doing 나왔으니까 without establishing context establish의 뜻은 알죠? 설립하다 라는 얘기는 확고하게 만들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모함 없이 문맥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 없이 라는 얘기는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크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이해하지 않고 부분만 듣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it is so important for us to identify context related to information because if we fail to do so, we may judge and react quickly. 그러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쭉쭉쭉 보이죠.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것들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든 당연히 뭐한 놈인 거고 가주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의미상의 주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진주온 거죠. 이 뒤로 쭉 가서 그쵸? 그럼 아이덴티파이의 단어의 뜻은 알아내다 정체를 확인하다 그 뜻이죠. 마인드아웃하고 비슷한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로 생겼어? 관련된 시작된 거죠. 그쵸? 그럼 어디서 끝났다? 거기서 끝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맥은 문맥인데 뭐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이 있는 문맥. 그렇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do so는 뭐 이거 대동사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if we fail to do so 해서 do so는 뭐 뜻이었다? 여기 요구 대신 오죠. Identify context related to information.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다. 매우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거. 뭘 확인하는 거. 문맥을. 뭐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문맥. 그럼 위에서 예로 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컨텍스트는 뭐고 인포메이션은 뭔 거야? 예로 들었을 때. 컨텍스트가 바로 얘들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입하면 위에서 나온 예로 이건 송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 거야? 그 불. The roof is on fire.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해야 됐으니까 우리 얘들이 송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불이 났다라는 것에 관련된 게 알고 봤더니 뭐라는 거, 노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들 노래 얘기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왜 그런 행동이 왜 이제 컨텍스트를 전체적인 내용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우리가 만약 뭐 하게 된다면 이거를 하는 문맥을 파악하는 것을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가 뭐 할 거기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얘들이 저기서 뭐 어떤 노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창 밖으로 막 뛰어내려서 죽었어. 됐습니까?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Judge and react too quickly 한 놈인 거죠. 됐습니까? 부디하고 확! 막 뛰어내려서 확 죽었단 말이죠. 그러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 해라? 빨리, 신속한 의사결정. 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를 구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하나씩 보면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해야 된다. 아니. 맞나요? 아닌가요? 틀리죠. 그렇죠. 아. 일단 갈등이라는 영어 단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뭐예요? 컨플릭트. 그렇습니까? 일단 얘는 지금 전부 다 지금 선택지가 한글로 돼 있죠. 네. 그렇죠. 이런 문제 이제 언제 사라진다? 고상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컨플릭트, 뭐 이모션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아,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파악하다라는 동사를 하나 보이죠. 파악하다라는 말에 해당될 수 있는 본문 단어는 젖지? 젖지보다 좀 더 비슷한 거. 젖지도 뭐 가능한 거. I로 시작하죠. Identify. 그렇죠. Find out, identify. 어쨌든 얘는 아닌 것 같고 정보에 대해 판단하고 반응해 주는 맥락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답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왜 답이 안 되나요? 신속한. 이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딱 요거 5번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시작되면 지금 많은 정보가 정확해서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게 답이 되려면 그러면 자 니들한테 이제 시켜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답이 되려 그러면 어떤 이게 이제 국어적인 능력인데 이게 답이 되려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글을 쓴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해보는 이유는 이게 답인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해보라는 그 학습 방법입니다. 이게 답이 되려면 뭐 어떤 식의 글을 써야 될까? 비교했어. 그렇죠. 막 정보를 막 주는 경우하고 그렇죠. 정보 핵심 정보만 딱 추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좋은 판단을 내리는지, 좋지 않은 판단을 내리는지라는 식으로 글을 구성하면 좋겠죠. 이게 답이 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집에서 쭉 다 풀어옵니다. 됐습니까? 답지는 찾아서 또 보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여요. 네? 다음 시간에 보여요. 일단 다음 시간에 이거 안 할 거예요. 맞습니까? 머그텀 준비해 주세요. 풀어는 보세요. 학교 가요. 네. 뭐부터 뭐 두꺼운 거? 검은색 책. 둘 다 까매. 서점가니까 늙은데. 하나는 이렇게 보. 하나는 업고 보이는데. 업고 보이세요? 아 업고 뭐지? 좀 더 얇은 거. 아 네. 이렇게 보시면. 수업 줘야 되는데 원래 수업 줘야 되는데 이게 왔잖아. 이렇게 정보를 될것 같은데 편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 좀 지켜라 이 똥개들아. 네. 어? 아, 오늘은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저도